오늘도 또 다른 격리의 날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언제까지 갈지 우리는 아직 모르고 얼마나 길게 이 사태가 진행될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학교도 갑자기 안 가게 되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뜻하지 않은 휴가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 한 달 동안은 완전 조금 늘어져 있었어요. 좀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뭐 한 달 동안 다 모든 시간이 늘어져 있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늘어지는 체질은 또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또 흐트러진 생활을 다시 잡아줘야 되잖아요. 흐트러지면 식단이라던가 운동 루틴이라던가 아니면 생활 루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다시 잡는 데까지 저는 2주 걸린다고 보거든요. 2주의 기적. 아, 2주만 참아보자. 2주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선 2주만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운동도 2주만 우선 하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2주 하고 나면 사실 그 후로부터는 제가 알아서 좀 습관화가 돼서 2주 동안 뭐 그렇게 힘들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그게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2020년은 진짜 잘 살고 싶었어요. 진짜 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달력도 만들었다고요. 제가 1월 달부터 막 지내다가 여기 심지어 유튜브 업로드라고 적어놓은 하려고. 근데 이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써놔도.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렇게 다 계획을 해놓고 못 지키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뭘 하길래 내가 이렇게 바쁠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했지? 그러면 지난 2주가 생각이 안 나. 진짜 바빴는데 생각이 안 나. 대체 뭔 소리야? 다 끝난 거야. 기억이 사라지는데 행복이 무슨 소용이고 사랑은 또 뭐야? 다 잊어버릴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에다가 하루에 대표적으로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났으면 누구를 만난 거를 이렇게 그냥 이름만 써놓고 운동을 한 날은 운동한 것까지 대충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왜냐면 운동을 매일 가지 않는 이상 이렇게 좀 적어두면 내가 저번 주에는 몇 번 운동을 갔으니까 이번 주에는 몇 번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3월이 되고 나서 3월 이렇게 첫째 주에 베를린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너무 바빠가지고 월요일에 병에 걸렸단 말이죠.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감기라고 쓰고 여기 그 뒤에는 다 비어있어. 하루가 끝나고 이렇게 적기 시작하면 다음날이 됐을 때도 뭘 해야겠다 이게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요. 뭘 하긴 해야 저녁에 이걸 쓰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다시 이거를 해볼 거고 시간을 잘 보내는 걸 좀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독일의 휴일을 아직 다 숙지하지 못했답니다.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하곤 해요. 조깅을 다시 한번 가볼 거예요. 지금 온몸이 알이 뱉답니다. 왜냐? 너무 오랜만에 운동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제 배도 이렇게 살이 아싸. 제가 요즘 진짜 아주 찐하게 오트밀만 먹다가
오늘은 이렇게 좀 사이프트도 먹어볼게요. 사이프트는 불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미역! 짠! 이렇게 미역도 같이 불려줍니다. 그럼 이따 뵐게요, 선생님들. 지금 아무래도 학교가 다 문을 닫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냐면요, 구글 드라이브에 각자 이름 폴더 안에 자기가 요즘 작업하고 있는 사진들을 다 넣습니다. 방학 동안 한 거라던가 아니면 요즘 진행 중인 작업들 그걸 다 넣고 이제 교수님이 그걸 이렇게 다 보세요. 어떤 작업을 요즘 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드백을 어떻게 주셔야 되는지 교수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둘이라고 스케줄 이렇게 잡는 이 시간에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름 적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름 다 적고 스케줄이 이렇게 쫙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이랑 그 시간에 같이 얘기를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 첫 면담이 저도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이게 대학 수업이 진행이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수님한테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Hallo Junyoung, in einer halben Stunde wollen wir uns ja sprechen. Hast du ein Skype-Konto? Und wenn ja, wie ist dein Name? Du kontaktierst mich Name, blablabla, 교수님 걸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Ich kann dich auch anrufen, aber dann bräuchte ich deine Telefonnummer. Skype oder Zoom wäre mir lieber. Zoom이라고는 프로그램? 사이트, 웹사이트가 또 있더라고요. 스카이프 같은 건데. 그리고 저도 그날 교수님의 얘기를 하려고? 왜냐면 스카이프는 저도 있었으니까 다만 3년 전에 썼을 뿐. 인터넷이 연결됐고요. 스카이프 있나? 오케이. 내 아이디가 뭔지 모르겠어. 오케이. 그러면 교수님의 번호를 내가 저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추가. Erkältet, also ein bisschen freaked out, aber ja, es war kein Coronavirus. Ja, so ja, ja, es ist. What can we do? Ja, mein Familie ist ganz okay und they asked me about to come back to Korea because Germany, but I said no. Yeah, it's fine. Weather is so nice right now. So all the people just going outside and enjoying their lives. Oh yeah, I did. I was in Paris and it was super nice. Yeah, it's always good, Paris. So I enjoyed a lot. That one was collage. Yeah, there's a one image? Did I have a one image on it? A poster. I already printed out in A2 size. Yeah, that's it, yeah. Yes, and I can make it bigger as well, like A1 size or something like that. Embroidery printed as well. And I zip-booked myself, and that one was cancelled because of the virus. And also I applied that one, Mode Revolution. They asked, yeah, yes. So I applied it and there was also like April and she said she wants to put my work the upstairs so I can put as many as possible, like 8 works. So I was very excited about it, but it's also yes.
fashion in Berlin. Anaria.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아 그게 엊그저께구나. 엊그저께 운동을 하고 그리고 어제 치과에 갈 때 좀 뛰고 그랬더니 진짜 다리가 무슨 요단강 건너 다리 같아. 너무 아파. 저는 교수님이랑 같이 미팅을 했고 교수님이 오늘도 역시나 제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시고 교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정말 정말 기쁩니다. 예원이 불어놨거든요. 이렇게 계란을 하나. 네, 한번. 여러분은 이 오이 속을 좋아하시나요? 제가 대박인 걸 찾았어요. 기다려 보삼. 짜잔! 이런 만능 비빔장. 만능 비빔장을 찾았다고요. 그럼 이게 만능이니까 얘는 뭐든 다 할 수 있잖아. 저는 오늘 이걸 비빔국수를 만들어 먹을 생각이에요. 이거 다 익은 것 같아. 쫄깃쫄깃한 게 다 익었네요. 그러면 이거를 양이 딱 좋은데? 우리의 계란 친구를 아 뜨거워! 여기에다가 우리에게 있는 이 미역에 우리 귀염둥이 만능장이를 살짝 꽁 뿌려줄게요. 냄새 엄청 좋아. 이렇게 미역 무침을 잘 만들어주고요. 이제 이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올릴게요. 여기 살짝 물도 미역에서 나온 물도 있어서 적셔주겠어. 오 마이 갓!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상큼하게 사과를 이렇게 위에다가 또로로 아삭아삭하게 이렇게 오이 친구들을 이렇게 올려줘요. 올리고 요 위에다가 계란 하나 딱! 좀 싱거울 수 있으니까 살짝만 더 참기름 살짝 이게 넣는 거 동의하세요? 아, 이거 냄새 너무 좋아. 이게 진짜 좀 바삭바삭하거든요? 바삭바삭바삭바삭 여기 위에다가 탁 하면 끝이야. 너무 맛있겠다. 요즘 팬케이크만 먹어서 얘를 우와! 아 진짜 미쳤어. 아 미쳤어. 너무 맛있어. 미쳤어. 대박이다. 유영아 넌 못하는 게 뭐니? 아 못하는 거 있다. 나 젓가락질 잘못해. 사과 이렇게 얹어주고 이 왕미역 친구 왕미역 친구를 이렇게 이불을 덮어준 후
얘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싸먹는 거거든요. 하얀 페퍼 이거 진짜 맵거든요. 아니 안되겠다. 아 어저께 배 아파가지고 치과 갔는데 아 진짜 이거 사실 내가 한건 없지 뭐. 저 소스가 있지 우리 귀염둥이가. 이제 계란을 한번 까볼까요? 열려라. 오 뭐야 뭐야. 오 약간 적당숙으로 이렇게 안에 촉촉하면서 뭔지 알죠? 아씨 대박. 아 뭐야 이렇게 잘하면서 왜 요리 안 해먹는 건데 진짜. 여러분 이거 어때요? 제가 만들어봤어요. 제가 흰 티에 이렇게 술을 넣어봤답니다. 보이시나요? 귀엽죠?